반갑습니다.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네, 오늘은 이렇게 실방이 아닌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됐습니다. 오늘 어, 영상에 요 양이분하고 꽃도한번 이렇게 올려 드릴 텐데요. 오늘 글쎄 지금 시간이 시간 관계상 몇, 세트, 몇 세트나 올려 드릴지 모르겠는데요.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실게요. 첫 번째 아이로는요 아이, 석사랑 선녀본에서 골모분이죠. 네, 골모분, 요 아이 가격 개당 만원짜리입니다. 사이즈는요. 자, 외경입니다. 4 나오고, 내경은 3, 2.5, 2.5가 살짝 넘게 나오고, 어, 요 아이는 수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사이즈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높이는 4, 이렇게 나오네요. 가격 개당 만원짜리입니다. 이렇게 다섯 개에서 5만원이고요. 여기 한 세트만 이 분홍 색깔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아이들은 분홍 색깔이 없습니다. 네개를 가져가시든 아니면 같은 색깔을 하나 더 넣어서 가져가시든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주신, 분, 주신 분께는 주신 분이 분홍 색깔 넣어서 다섯 개 해서 5만원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냥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위에 아래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위에를 보시고 아래를 보시고 가져가시면 되겠는데요. 자, 위에는 빨간 꽃이 두개 있고요. 아래는 분홍색 참, 노란 꽃이 두개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같고, 가격도 같은데요. 자, 1번에서는 분홍색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는 빨간 색깔 두개 들어가 있고, 아래는 노란 색깔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으신 걸로 위아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개에서 5만원입니다. 하 아이는요, 꽃단분입니다. 꽃단분인데요. 이 아이는 앵두고, 이건 장미입니다. 이렇게 장미, 앵두 나눠져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 둘, 셋. 여기 받침대까지 사석이에요. 사석에 4석이 3만원. 사이즈는요, 자, 이렇게 보시니까 6 나오죠. 내경은 5 나옵니다. 높이는요, 5.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이렇습니다. 이거는 장미. 이렇게 그리고 받침대도 받침대도 장미 두 송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자내 네, 사석에 3만원 여기는 앵두입니다 앵두 가운데 이렇게 앵두 있죠 이렇게 사이즈 같으니까 사이즈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아이 앵두도 사석에 3만원입니다 좋으신 걸로 자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양이분이에요. 양이분 허리병 스타일의 허리병에 15,000원짜리 네, 이렇게 15,000원 사이즈는요. 7.5 나와요. 높이는 12.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예쁩니다. 요거는 두 개는 분홍, 분홍 색깔과 보라 색깔은 꽃송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란 색깔과 요또 분홍 색깔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 두개 넣고요. 꽃송이 두개 넣습니다. 네. 요 아이 가격은 한 개당 15,000원. 이렇게네 개씩 묶어서 6만 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게 네 개가 다 필요 없어. 그냥 낱개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그냥 낱개로 주문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아이는요, 어, 이렇게 다 나무로 왔습니다. 이렇게 쫙, 보시니까, 분홍색깔 두개 있죠. 파랑 하나, 보라, 색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는 다 나무로, 통일감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사이즈 비슷비슷해요. 10.7.5, 높이는 12.5 나오죠. 네, 이 아이는 8 나오고, 높이 12.5, 네, 이 아이 7.5, 높이 12.5, 이렇게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아이는 입구가 살짝 커 보이는, 그쵸. 8.5 나오나, 높이가 살짝 작아요. 11.5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당 15,000원. 4개에서 이 아이도 6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는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어, 요거는 입구가 더 커, 크면 입구가 더 커요. 근데 이거는 호리병이지만 이거는 호리병 스타일에서 그냥 호리병 스타일이 아니고 입구가 더 큰, 하지만 가격은 같아요. 9 나오고, 높이 11.5 나온 아이인데, 네, 이 아이 15,000원이죠. 여기는 꽃송이끼리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보라색 꽃, 파란색 꽃. 네, 7.5, 높이 10이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는 나무끼리 묶어놨습니다. 사이즈 비슷하니까 앉을게요. 이렇게 해서 15,000원, 두 개, 3만원, 이 아이도 3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좋으신 걸로 자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아이는요. 요겁니다. 요 아이는요. 흑사랑 선형분인데요요 캐릭터 분이죠. 굉장히 예쁘거든요. 요런 아이예요. 사이즈는요. 자, 외경입니다. 5.5. 내경은 4. 여기 내경은 3. 사이즈는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높이는요. 5.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 자, 요 아이를 제가 스티커번호 다 붙여 놨습니다. 그냥 좋으신 걸로, 많이 드시는 걸로 선택해 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스티커 번호 붙여놨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0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좋으신 걸로 스티커 번호 적어주십시오. 요 아이 가격은 개당 15,000원입니다. 자, 요건 아이도요, 15,000원 짜리예요 똑같은 아이인데, 앞에 거는 그거였다면 UI는 빨간머리 애입니다 UI 빨간머리 앤 얼굴 크게 이렇게 넣어놓은 넣어 건데 사이즈는 똑같아요. 가격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물 빠지게끔 이렇게 두 군데로다가 딱 터놨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UI도 마찬가지로 어, 스티커 번호 적어주십시오. 사이즈 똑같으니까 사이즈는 안 질게요. 가격 개당 15,000원입니다. 좋으신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번 아이는요 상민분 입니다 상민분 인데요 요 아이 가격은 개당 2만원짜리 입니다 13 나와요 내경도 아주 좋습니다 11.5 높이는요 13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색상이 진한 밤 색깔입니다. 초콜렛 색깔. 그리고 이렇게 야생화로 되어 있고요. UI 두 개는 여기를 한 번씩 꾹꾹 눌러줘서 풀을 접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UI는 그냥 동그란 민자입니다. 살짝 다른데요. UI 또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UI를 올려서 모양새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2만원짜리를 17,000원씩 해서 3개에 51,000원. ,000 제가 UI도 실망해서 2만 원짜리를 17,000원씩 판매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갑니다. 어, 세 개에 51,000원에 드릴게요. 네, 요번 아이는요. 블랙입니다. 앞에 거는 그거 지난 밤색이었다면 요 아이는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살짝 달라요. 사이즈 10.5 나오네요. 그리고 높이 12, 높이 12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이렇게 보십시오. 굉장히 예쁘고 깔끔합니다. 가격 대비 정말 값입니다. 짱이에요. 요 아이도 가격은 개당 2만원 짜리입니다. 2만원 짜리인데 요 아이도 할인해서 17,000원씩 해서 3개에 51,000원에 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요 아이도 모양새는 요겁니다. 어, 그 앞에서 이렇게 밤 색깔 보여준 아이하고 모양새가 비슷한데요. 그냥 요 아이는 깔끔한 스타일입니다. 사이즈는요. 10이 나오고, 높이 12.5, 12.5, 12.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깔끔합니다. 분홍색깔, 아이는 깔끔한 하얀색깔, 분홍색깔. 분홍색깔 두개 있다가 흰색깔 하나를 넣어봤습니다. 세 개에 5만 0원 드립니다. 이번에는요, 이렇게 두 개, 두개 왔는데요. 요거는 백색, 아이는 블랙,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모양새가 아이가 살짝 더 여기는 안에로 오므라졌기 때문에 조금 작아 보여요. 그렇지만 사이즈나 가격은 같은 건데요. 사이즈 한번 보시면 U 아이가좀 크게 나왔네요. 10이 나오고 높이도 10이 나옵니다. 요 아이는 11.5. 자, 요거는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살짝 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10.5 나오고 높이 10이 나옵니다. 자, 요런 아이인데요. 이렇게두개 묶어서 이, 어, 4만 원인데 3만 어 이틀에 14. 이 네, 34,000원 드리고요. 이 아이 두개 34,000원 이렇게 드려볼게요. 이 아이는 두 개씩 같은 색깔끼리 묶어봤습니다.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아이는요 상민분의 대품입니다. 대품인데요. 사이즈 한번 보시면 네16 나오고 자 높이는요 21.5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야생화로 이렇게 되 있는 아이인데 자 뒤에 한번 돌려볼게요. 깔끔합니다. 그냥 깨끗해요.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인데요. 야생화죠. 이런 아이들 요즘 에어니속 식재, 어, 식재한다고 이런 아이들 굉장히 더 좋아하세요. 네, 요거는 가격이 얼마? 4만원, 4만원이에요. 하나 가져가시면 4만원씩 드리고요. 두 개를 가져가시면 할인해서 두 개에 7만 4천원에 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좋으신 방법으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디자인의 같은 모양입니다. 색깔만 달라요. 앞에서는 깨끗한 하얀 색깔이었다면 요 아이는 분홍 색깔인데요. 사이즈 거의 다 똑같습니다. 16.5, 높이 22 이렇게 나오네요. 네, 요 아이도 동일합니다. 4만 원짜리인데요. 하나 가져가시면 4만 원, 두개 가져가시면은 7만 4천 원에 드려요. 네, 상민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요 아이까지가 디자인은 같은 건데요. 앞에서는 야생화 잔잔한 야생화 되어 있다면 요 아이는 이렇게 커다란 목단으로. 목당꽃으로 조각을 다한 거예요. 굉장히 멋있고요. 사이즈, 이 아이는 17 나오네요. 그리고 높이 22,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가격 동일합니다. 가격 동일하는데요. 이 아이도 꽃 모양이 살짝 다른데, 좋으신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하나 가져가시면 4만원, 두개 가져가시면 74,000원에 드립니다. 이번 아이는요, 양이분 진사입니다. 양이분 진사인데요. 이 아이는 76,000원, 사이즈는요, 15.5. 높이는요, 18,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이렇습니다. 진사인데요. 꽃한 송이 굉장히 예쁘고요. 네, 이렇게 보시니까 76,000원. 네, 이 아이 가격은 76,000원에 드릴게요. 이것도 진사입니다. 요 아이도 진사인데요. 깔끔합니다. 사이즈는요, 13.5, 높이는요, 21.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 이렇습니다. 진사 굉장히 예쁘고요. 네, 이 아이는 커도 7만원이네요. 요 아이는 7만원에 데려가십시오.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 요아이를할 건데요. 양이분입니다 사이즈 13, 자 높이는요. 23.5요 아이 7만원. 자 요거는 사이즈 11.5 높이는 1 3 23.5요 아이 7만 5천원이네요. 근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시면 되겠네요. 7만원, 7만, 7만 5천원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만약에 주문하신 분은 내일은 제가 절에서 성지순례 갑니다. <laughs> 절에서 성지순례 가기 때문에 내일 택배를 못 보내 드리고 모레 보내 드릴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